세츠기를 안녕하세요. 패션 야쿠입니다. 자, 오늘은 브랜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청바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아실 만한 브랜드입니다. 바로 모드나인 브랜드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광고는 전혀 아니니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드나인은 어떤 브랜드인지 간단히 브랜드 스토리를 들려드리고 제품 리뷰와 제품 추천까지 이렇게 한번 싹 달려볼까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들을 준비 됐나? 됐어요? 안 됐으면 곤란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나인은 또 어떤 브랜드일까요? 올해로 17주년을 맞이하는 프리미엄 데님 브랜드인데요. 그만큼 데님이 미쳐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온 브랜드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재밌는 점은 모드1부터 모드7, 그러니까 모드N, 그러니까 모드D에 들어오는 숫자마다 핏을 구분하면서 모드나인의 네이밍을 만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드나인 공홈에 가시면은 핏 가이드라고 있어요. 그 핏 가이드를 보시면은 나는 이게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하면서 또 이제 제품을 착샷을 참고하면서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모드나인일까요? 동양에서 숫자 9는 완전함과 최상을 상징하며 속세를 넘어서 무한의 경지로 가기 직전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모드나인의 숫자 9는 이러한 철학을 담아서 만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은 모드나인의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모드나인은 데님의 디자인 단계부터 하나의 스토리를 창조한다고 합니다. 창작된 시 혹은 단편 소설이 모티브가 되어 제목은 제품의 네이밍으로 부여되고 한 벌의 청바지로 탄생합니다. 즉 제품명이 영감을 받은 네이밍인 걸로 볼 수 있겠죠. 데님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실까요? 저도 생각보다 잘 아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 브랜드 리뷰를 준비하면서 저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님이란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인디고 염색을 여러 번 중첩하며 겹겹이 깊은 컬러를 입혀 시실과 낯실의 컬러를 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원자재는 또 어떤 걸 쓸까요? 프리미엄 데님답게 대표적으로 금속 자재와 실은 일본의 YKK와 K-NEM사와 UJ 코어사의 실을 사용하고 이탈리아의 카디스, 이볼라사에서 제작된 라벨과 택, 패치, 그리고 포넬로 장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드럽게 사용 가능한 지퍼, 그리고 패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원단, 피부결이 느껴지는 부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원단이잖아요. 원단을 얼마나 좋은 걸 썼냐, 이게 싼 마이냐, 좋은 걸 썼구나, 옷을 모르는 사람들이더라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원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모드나인은 원단을 어떤 걸 쓸까요? 크게 일본, 이탈리아, 튀르키예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중 가장 하이엔드 데님을 만들고 있는 이탈리아와 일본 원단사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각각 나라의 좋은 특징들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너무 딥하게 가면은 또 지루해서 못 들어. 지루하면 다 넘긴다 이 말입니다. 자, 먼저 튀르키예는 기름진 색감과 재밌는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데님은 유려하고 비단결 같은 고급스러움과 그 자체로서 명품 같은 특유의 다양한 색감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데님은 빈티지한 고급스러움과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인디고 그 자체의 컬러를 잘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약간 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나요? 나라만의 약간 좀 특징이 좀 잘 살아나고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역사가 또 많이 깊잖아요. 이런 장인정신이 많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빈티지하고 정통스러운 느낌이 많이 또 들어가고 이탈리아는 약간 좀 세련된 고급스러운. 자, 그러면 제품 리뷰와 동시에 제품 코디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가보시죠. 떼깨렛. 모드나인은 몰라도 텀미운 제품은 한 번쯤 보셨을 거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입고 가장 좋아하는 데님으로서 간단히 짚고만 넘어갈 텐데요. 워싱을 보시면 나 치트키 데님이요 라고 쓰여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이쁩니다. 최근에 이제 단톡방에도 사이즈는 맞지 않았다 하지만 이 워싱을 보자마자 야 이거 정말 이쁘더라고요 라고 이제 좀 코멘트를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추천을 드린 분들 중에 불호를 얘기 한 사람 진짜 단 한 분도 없어요. 진짜 단 한 분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잘 만든 너무나도 명작이죠.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소개해드릴 제품은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해드릴 건데요. 에센셜 블루, 에센셜 블랙, 모드 7, 와이드 와이드. 그러니까 WW가 붙게 되면은 진짜 리얼 와이드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W가 붙으면은 그냥 일반 와이드 핏이고 WW가 붙게 되면은 덩치가 좀 있고 체형이 좀 있어. 그리고 허벅지가 두꺼운 분들께서 입기 너무나도 좋은 제품이라고 인지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4온즈의 튀르키예 생산 데님으로 빈티지하면서 미니멀한 블루 컬러의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 제품인데요. 모드나인의 데님은 한 번 사면 몇 년이고 입을 수 있는 데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구매하시기 전에 가장 이쁘고 그리고 가장 호불호고 가장 편한 데님을 찾아야겠죠. 그 조건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에센셜 블루와 블랙 제품 이 두 가지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데님하면은 이상적이면서 정석과도 같은 느낌이 딱 이 제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님하면 다양한 워싱과 디테일들이 들어간 데님들이 최근 들어 많이 소비되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옷에 무지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코디에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클래식하고 또 기본 라인들을 많이 찾으십니다. 그게 가장 잘 어울리는 바지가 에센셜 블루와
블랙 제품입니다. 다음은 블랙 인 블랙 모드 7 와이드. 12온즈 이탈리아 생산 데님이며 면 98%에 엘라스틴 2%가 혼합되어서 전체적으로 은은한 윤기가 흐르는 디자인의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 일자 데님입니다. 친구가 입었을 때도 여유있게 입을 수 있었던 데님입니다. 모드 9 데님을 구경하실 때 나는 좀 허벅지가 있고 체형이 있는 편이야 하신다면 숫자 뒤에 W가 붙는 데님을 찾아보시면 편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여유로운 핏을 구사하는데요. 자, 다음은 헬하운드 2 모드 6 제품입니다. 14온즈의 튀르키예 생산 원 데님으로 미디가 길고 허벅지부터 이단까지 전체적으로 넓게 떨어지는 세미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의 빈티지한 블랙 워싱 진입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맛있다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바지를 저는 처음 입었을 때 정말 핏이 저한테 잘 맞고 잘 만들어진 데님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보통 데님은 길들여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내 다리에 맞게 어느 정도 늘어나는 과정이 있어야 편하게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약간 좀 생략된 것처럼 잘 만들어졌어요. 체형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착용하시면 왁키니즌이 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톰스 리메인스 모드 7 와이드. 자, 이 제품인데요.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의 14온즈 크로스 H&F 데님인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텀미온 제품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착용했을 때는 전혀 다른 데님으로 느껴졌는데요. 마치 짜장면이 간짜장으로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뭔 느낌인지 아실까요? 일반 짜장이랑 간짜장이랑 똑같은 짜장이지만 완전 다른단 말이지. 약간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블루 플래닛 모드 7S. 자, 이거는 S가 뒤에 붙기 때문에 슬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온즈의 90년대 스타일의 빈티지 크로스해치 데님 팬츠인데요. 튀르키예 생산 데님이면서 모드 7 뒤에 S가 들어가서 슬림핏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플레어 진으로 나와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은 적당히 슬림하고 무릎 아래부터 밑단까지는 와이드한 느낌의 핏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부츠컷 데님을 입었을 때는 엉덩이와 허벅지가 너무 좀 타이트하고 언밸런스한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이 데님 팬츠는 전체적으로 여유있게 좀 제작이 되어서 입자마자 와 이거 완전 눈물 콧물이야 했다니까요. 체형이 맞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이게 좀 사이즈가 그래도 좀 크게 가신다면은 좀 슬림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데님 제품들을 추천드릴 때 기본적으로 약간 좀 한 가지가 있어요. 입문자일 수도 있고 입문자가 아니더라도 나는 기본 데님을 찾고 있어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 플러스 이걸로서 좀 치트키 데님으로서 많이 입고 싶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신들이 욕심쟁이라는 거죠. 그런 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멋진 거 적절히 들어갔고 그리고 기장감이라든지 사이즈감이 좀 여유 있게 제작이 돼서 호불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데님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브랜드 모드나인에 대해서 어떤 브랜드인지 그리고 또 이 브랜드의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 편은 에스피오나지의 브랜드 리뷰를 한번 또 가져올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that's good.